오라면 2,400원이 엄청 싸네. 스낵면은 더 싸네. 아, 여은이 뭐 했어? 여기 음악에 맞춰서 춤춘 거예요? 또 뭐 사지? 치즈 살까? 치즈 있나 집에? 치즈 먹을까? 응. 뭐가 맛있으려나? 체다 치즈. 여은이 이거 먹을까요? 어떤 시리얼? 본 게 있구나, 여은이. 뭐, 먹었어요. 아, 골라봐요, 여은이 먹고. 그래, 다음 주. 아빠도 첵스 좋아해. 아, 핑크색 마시멜로우가 들어있구나. 됐어? 만족? 오라면 먹어볼까? 참치마요, 체다치즈, 길바사 넣어서.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맛있는지 오늘 제대로 먹어보자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오뚜기의 오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것도 먹으면 맛있는데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치즈와 참치 마요네즈 그리고 킬바사 소세지 준비해봤습니다. 아 참! 파도 준비했습니다. 파라면 진짜 맛있거든요. 제가 옛날에 파라면 한번 먹고서는 진짜 며칠간 파라면만 먹었을 정도로 진짜 맛있었는데 오늘 한번 또 제대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리터 분말 스프만 들어있네. 그냥 끓을 때까지 킬바사를 좀 넣어볼까요? 어, 잠깐, 얘 넣으면은 몇 늘짜리 없는 거 아니야? 어차피 데워 먹으면 되니까 4분이면 충분히 데워지겠죠? 지금 같이 끓일까? 아, 일단은 면이 익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면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야, 킬바사 먼저 넣자. 잠수가 됐네. 뭔가 이 가운데로 넣고 싶은 이 느낌. 아, 맛있겠다. 어, 냄새 아주 괜찮은데? 건더기 스프가 따로 없지만 여기 뭐 이렇게 노릇노릇한 게 조금씩 있네요. 그죠? 보이죠? 여기 계란인가? 계란 같은 건 것 같아. 뭔 말이야? 계란 같은 건 것 같아요. 소세지 잠깐 올라와. 들어가세요. 하, 소리 봐, 소리. 이 뽀글뽀글 소리 한번 제대로 들려줄까요? 이엽! 여기다가 파를 살짝 넣습니다. 마지막. 와우. 파 넣을까? 파 소리가 진짜 끝내주거든요. 식감이랑 진짜 초대박입니다.
와 이거지. 진짜 맛있다. 아 진짜 파라면 진짜 완전 깔끔 개운 최고입니다. 와 진짜 맛있네. 이거 파 채 써는 게 좀 귀찮으실 수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마트에 가면 그 파절이용 파 팔아요. 썰어놓은 거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 치즈라면. 이 보통 치즈라면을 여기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끓이잖아요. 근데 그러면은 이제 국물 맛이 바뀌니까 이 치즈를 미리 딱 그릇에다 넣고 면을 옮겨서 먹으면 된다고 소프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. 치즈가 녹는 거. 보여요? 치즈 녹은 거. 이 꾸덕꾸덕한 소리 나는 거 봐. 아, 괜찮다. 좋은데요? 그러면 길바사 한 입도 먹어줘야지. 과연 라면 국물에 들어있던 길바사는 어떤 맛일지. 얘는 그냥 킬바사 맛인데요. 맛있어. 참치.
우와, 아유, 참치마요랑 라면이 이렇게 잘 어울려? 우와, 장난 아닌데요? 진짜 엄청 맛있어요. 아니 이게 어울릴까 했는데 완전 맛있어요. 으이, 아니 이게 마요네즈랑 참치 들어가면 좀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데 이 라면 자체가 약간 좀 칼칼... 사실 이 라면은 별로 칼칼한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느끼하고 엄청 고소하고 맛있는데요? 다 넣어야지. 파라면에 참치마요. 와,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. 어쩜 이거 라면 무슨 맛이지? 국물을 먹어보겠습니다. 라면 자체는 그냥 살짝 들큰하면서 뭐 매운맛이 진짜 별로 없는 그런 라면입니다. 특징도 별로 없고 이게 얼마였지? 아까 2,400원인가? 근데 4개 들어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4, 6개 24, 600원 정도 하는 건데 진라면 얼마지? 진라면이 더 맛있는데? 마트 가격으로 비교를 해볼게요. 진라면 5개가 2,750원이라고 뜨는데요. 그냥 홈플러스 이런 데는. 아, 제가 산 곳이 엄청 비싼 거였군요. 여기는 1,800원 뜨네. 행사 중이라 그런가? 아, 훨씬 100원 더 싸네. 근데 이거 칼로리는? 똑같나? 칼로리는 똑같이 500. 좀 넘네요. 그러면은 진라면 이게 살 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 먹을 때 맛있는 거 먹는 게 낫기 때문에 좀 더. 아, 진라면 매운맛 먹고 싶다.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총평을 해보자면 파라면 맛있다. 그리고 참치에 마요네즈 넣어서 라면이랑 먹으면 진짜 환상이다. 그리고 앞접시에 치즈를 먼저 넣고 이제 막 끓인 라면을 올리면 녹아서 치즈라면 맛도 국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. 그리고 킬바사는 맛있다. 근데 킬바사에 뭐 라면 이 국물 맛이 엄청 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그냥 킬바사 맛이었어요. 그리고 요 오라면은 물론 이게 맛있는데 어차피 칼로리도 진라면이랑 비슷하고 100원, 200원 차이고 이러면은 그냥 저는 진라면 매운맛을 먹을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잘 먹었어요. 아, 맛있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